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9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북측 대표단이 오늘 24일 새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장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리종혁 부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군국주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최근 아베 정부의 수출 보복 조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필리핀 현지 시각 24일 0시 50분, 2019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북측 대표단이 마닐라 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입니다. 지난해 11월 고향에서 열린 같은 행사 때보다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이 새로 합류해 경기도와 북측 교류가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제 강제 동원된 노동자와 성노예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치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이번 대회를 앞두고 리종혁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입장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널리 여론화하고 다시는 이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나라들을 각성시키는 의미에서 북측 대표단과 경기도 대표단은 공항에서 20여 분 떨어진 대회 개최 장소인 콜레드 호텔에서 8개월 만에 재회하며 환영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25일 열리는 도와 북측 간의 교류협력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틀 뒤인 오는 26일 본 행사에 참여합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